수요일 아홉물입니다. 물대표인데 아홉물 사리대인데 보통 7물에서 한 10물 정도까지가 물이 많이 빠져요. 중요한 점은 11시 46분 오전 중에 마이너스 34. 엄청나게 물이 많이 빠집니다. 뭐, 다음 날도 많이 빠지는데, 중요한 건 바다의 해상의 날씨입니다. 날씨를 보면은, 윈드브루를 보면은, 지금 이게, 말리포 서핑 때문에 말리포 날씨인데 오늘하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북서풍이 불고 영하의 날씨네요. 북서풍 파도도 세고 중요한 거는 수요일날 아주 잔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네요. 0도 춥네. 1도. 그래서 수요일에 마이너스 사리대 마이너스 한30 정도 나가는데 이때 좀 바다에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바다 해양생물 관찰. 물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닷속 해양생물 관찰 겸 간단한 먹거리를 잡아볼까 합니다. 고등이나 이런 것들.